네, 다음 뉴스입니다. 3년 전 종편 재승인 심사 때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인데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. 윤서아 기자입니다.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,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세 개입니다.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점수 조작을 알면서도 숨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 당시 TV조선은 총점 653.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을 넘겼습니다. 그러자 한 위원장은 방통위 국장 등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 때문에 부하 직원이 유효기간 4년 일반 재승인을 막으려고 점수를 조작했다고 판단한 겁니다. 결국 TV조선은 방송 공적 책임 항목에서 만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. 검찰은 한 위원장의 혐의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방통위 측은 기소가 됐다 해도 한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TV조선 윤서아입니다.